시간이 넘으면 휴가가 하루 생기는 제도인데 근로자의 휴가가 되는 만큼 대체 인력 사용을 위한 신규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 5일제를 20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확대하고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년을 연장해주는 임금 피크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신설 법인의 경우 비정규직의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신기업적인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년 입법화 과정에 적절한 침통이 예상됩니다. SBS 이병훈입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과 교원단체 정치 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영욱 교총 회장이 어제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단 붕괴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